안녕하십니까. 12월 18일 현안 관련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. 대통령은 회동에서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불 예상되며 내년에는 경상수지, 성장, 고용,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한 청년, 취약계층의 주거, 교육, 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. 끝으로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이를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오늘 회동은 올해 마지막 주례 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3실장 및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